Здравствуйте, я специалист из нападающей МКР. Поехали. Спасибо. 2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네. 뭐 여타 경기. 자, 세모. 세모입니다. 세모. 자, 경합하고 있어요. 세모. 자, 지금 찬스. 슛! 골입니다. 골! 추가 득점. 세모. 자, 여섯 경기에 이제 다섯 골째가 기록이 되네요. 슛! 2대0 앞서갑니다. 자, 세모 선수의 마무리 슈팅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골은 세모 선수의 피지컬이 좀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넘어질 듯 몸의 중심을 잃지 않았고 마지막 슈팅도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아, 김민호 선수가 딸고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확실하게 클리어링을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패스가 정말 좋았고 네. 자, 스피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슈팅 아, 자, 뒤 없었어요. 각이 네. 대단한 수치였습니다. 자, 사실 계속 끌고 들어가면서 아예 각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반대로 네. 뭐 권수태 골키퍼로서 바로 1라운드에 벌어졌던 상암에서의 서울 수원 맞대결 선제골의 주인공이 되어 걸렸습니다. 스테보의 선제골. 스테보입니다. 스테보가 결국 만들어냅니다. 자, 스테보 라이벌전에서 과연 최고의 스타로 떠오를 수가 있을지. 아, 연기현 선수 계속 밀렸다 왼쪽에서 플랫게이 들어갔는데 이마에 김이 가는 부
세상을 향했던 스테보 선수가 헤딩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내요. 부호대 없이 투혼을 불사하고 있는 스테보 선수. 자, 이렇게 되면 10경기에서 7골째 대단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을 뿜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경기가 이거는 공을 벗었기 때문에 한 것보다. 네. 그래도 뭐 웃네요. 워낙 결정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아, 스테보가 한번 복근과 가슴 부진을 다시 했었는데 경고를 받았고요. 이 장면이죠. 골과 경고를 바꿨습니다. 길게 넘어오면서 박현범이 내준 공. 자, 헤딩 패스가 통했고 스테보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무리가 된 수원입니다. 1대0으로 앞서갑니다. 현재 10여 분이 남아있는 상황. 박현범 선수가 이거를 무리하게 백헤딩으로 직접 슈팅을 하지 않고 네. 중앙 쪽으로 연결했던 선택이 좋았고요. 스테보 선수도 앞쪽에 수비수 김동우 선수가 있는데 위쪽으로 돌면서 공간을 잡았던 프리런닝 발 스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마케도니아 특급 스테보가 결정을 지었고요. 1대0 연결이 안 되게끔 해주는 게 지금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 뒤쪽으로 오른쪽 코너에서 자, 앞에 수비를 놔두고 크로스 올립니다만 자, 스테보 슛! 골! 아, 이게 웬일입니까? 스테보를 놓쳤어요. 자, 스테보가 선제골. 역시 이 수원의 스테보는 무섭네요. 득점력이 있는데 지금 강주 FC 선수들 예. 수비수가 6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6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의 전부 시선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볼을 보면서 자기가 마킹하는 선수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도 아, 크로스가 올라오죠. 지금 스테보 선수를 그냥 놓쳤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오범석의 크로스를 브라질 파라나이시에서 뛰다가 지금 중간에 맞거든요. 자, 걸렸어요. 걸렸어요. 부릅치고 자, 그대로 들어갈게. 골이다. 골! 선취골입니다. 자, 스테보. 야, 스테보 벌써 6골째 정규리그. 자, 결국은 스테보 선수가 또 지금도 힘을 앞세워 밀고 들어가면서 골을 만들어냈고요. 네. 자, 골 결정력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 뭐 180발의 장신인데다가 수비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몸싸움 능력과 네. 스피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 볼을 뺏기지 않으면서 마무리를 짓는 능력이 있어요. 보디 밸런스 능력과 마지막 마무리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자 지금도 헤딩이 딱 졌고요. 자, 한 번 넘어갔는데 헤딩. 골키퍼 헤딩 연결 그 다음에 스테보 무릎으로 치면서 밀어넣기. 자, 지금은 샤샤 선수가 계속 막는 모습이었는데 기습적으로 스테보 선수 왼쪽으로 빠져줬고요. 네. 자, 전성찬 선수가 막기에는 스테보 선수의 피지컬이 좋죠. 네. 아, 김태현 선수가 막기에는 피지컬이 스테보 선수가 더 좋죠. 예, 다리를 뻗어봤습니다만 아 개의치 않고 결국 결국 자, 보기에는 오범석 선수가 조금 밀리듯 했지만 이번에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치지 않았죠. 아, 스테보 스테보 선수가요. F서울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강력한 킬러네요. 네. 네. 자, 이러면 스테보는 서울전 3경기 6골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강력한 킬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보스나 선수가 때릴 것 같았는데 옆에 오른쪽에 있었던 저 장면은 어쨌든 오른발 왼발 각도가 다 좋았던 그런 위치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 아. 자, 이 스테보가 때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기습적으로 예리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김용대 골키퍼. 네. 오른발 자, 왼쪽을 아주 에...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거는 김용대 골키퍼라 하더라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허정무 감독 최근 다섯 경기 연속 우승부는 상당히 그 자, 스테보에게 저 1대1 스테보 골! 자, 지금 스테보 선수 지금 K리그 복귀 두 경기 연속 아, 팀의 선취골을 기록해 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했는데 약속을 지켰나요? 달려가나요? 예. 자, 하트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하트 세레머니 네. 그리고 화살 약속을 지키는 착한 선수 자, 스테보 그렇습니다. 스테보 자, 그 전에 지금의 스테보 선수 이 박종진 선수의 진짜 원샷 원킬의 어떤 패스는 정말 멋진 그런 패스였었죠. 예. 그리고 스테보 지금 박종진 선수의 아주 좋은 패스가 있었고요. 스테보 선수 침착하게 권정의 골키퍼를 제치고 난 이후에 완벽하게 선취 득점을 올리는 모습 스테보 선수 권정엽 선수 조금 전에 선방을 해줬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공격수가 리스티치 라모스 온 코너트 토프 자리만드는 일께서 베리 앞트 라모스 와 리스티치님 코넷볼 3-0 3-0 56 дақиқасида
Stivitser Ristichni xotir. Vaziyatni yana bir bor kuzatamiz. Ramos to'pni jarima maydoniga yetkazib beryapti. Ristich. Bu yerda birinchi bo'lib to'pga zarba bergan futbolchi adashmasam to'p o'yinga kiritildi. Biroz avval men Bunyodkor hozir Stivitser Ristich jarima maydoniga kirib bordi, zarba berdi va hisob 80-daqiqada yana o'zgardi. Bunyodkor Nasar darvozasi ikkinchi jamoasining esa 4-chi golini urishga muvaffaq bo'ldi. Yerda e'tibor bering, markaziy himoyachi Maqsud Karimov hujumchini o'tkazib yubordi. Tezlikni orqada qoldirdi Ristich raqibini. Avvalgi yelka kurash, keyin esa tezlik ishga sola bildi. Ristich taklif etilgan ukrainalik futbolchi Donetskning Metallurg jamoasidan taklif etilgan Nasaf jamoasiga. Hozir Denilson Ristich oldinga qarab boryapti. Ristich yana to'p bilan jarima maydoni ichida va hisob 5-0. O'yinning 82-chi daqiqasi. Hozirgina 2 daqiqa oldin Ristich dublga erishgandi. Ana endi hat-trik muallifiga aylanmoqda. Qabul qilib oldi. 9-chi raqamdagi Stevitsa. Denilsonning to'p uzatganiga ham ahamiyat berib va bu yerda Ristich Ristich Maqsud Karimovni biroz avval ham Maqsud Karimovni orqada qoldirgandi. Hozir ham bitta harakatini Maqsud Karimovni chalg'ita oldi. Ikkinchi harakat bilan raqib darvozasiga chiroyli zarbani berdi. Yaqin joylashib qolyapti. Viktor oldinroqqa borganda Haydarov qolyapti. Himoyachilar yonida va aksincha. Rivaldo o'yindan tashqari holat yo'q. Va hisob ochildi. 1-0 Stivitsa Ristich. Mana bu yerda David O'Neill harakatlariga e'tibor bering. Pozitsiyasini yo'qotib qo'ydi va bu yerda hakamga e'tiroz berdi. Lekin bu yerda o'yindan tashqari bo'lmagan edi. Buni hozir takrorlayib o'tdim. Sunniy o'yindan tashqari holatni yuzaga keltirishyapti deb. Va bu juda xavfli. Buni doimo aniq bajarish kerak. Bu safar yirisha olmadi Dinamo. Xvastunov. Yaxshi uzatdi. Bu yerda to'pni Mandzukasga. Imkoniyat bor. Ristich. O'z uslubida Stivitsa Ristich ishonch bilan raqib darvozasini ishg'ol qildi. Bu yerda bir o'zini qoldirishdi chempionat to'purarini. Bu katta xato edi. Yana bir bor ko'ramiz ushbu vaziyatni. Mana uning yonginasida turgan himoyachi bu yerda qo'pol xatoga yo'l qo'ydi. Hasanov o'yindan tashqari holatda degan bo'lsak o'zimiz ham shunday qilishimiz mumkin. Anchagina oldinroqqa chiqib ketgandi Hasanov. U mana endi Stivitsa Ristichga to'pni yetkazib berdi. Edson Ramos to'p so'ramoqda. Ristichning o'zi zarba berishga qaror qildi va gol! Golni kiritdi. Qiziq. Birinchi bo'lim davomida teng kurashlar ostida kechgan o'yin, ikkinchi bo'limda ana shu tarzda